오, 부산 가고 싶다. 부산 갈매기. 가고 싶다. 몰라, 어디 좋을까? 그쪽에 건강 쪽에 하는 사람들 좀. 아, 저희는 오늘은 유튜브 위해서 그 촬영하려고 했으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 문법을 잘 아는지 아니면 독일 사람이 더 잘 아는지 그거 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아, 사만다 씨가 한국어 문법을 좀 잘 아세요? 네. 제가 한국어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문법 같은 거 다 자세하게 다 배웠으니까. 그래요? 자신감 있죠. 우와. 한국어 문법 퀴즈 맞추고. 아니, 저건 그래서 뭐라고? 한국 사람이랑 대결을 하겠다고? 네. 독한 커플이라는 게 뭐예요? 독한? 독일, 한국. 독일, 한국 커플.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독하게 잘 살고 있는 커플. 그쵸? 독일, 한국 커플. 독일, 한국, 독한 커플. 아이고, 이거. 바람! 아, 정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람! 바람 생각보다 많이 불네. 윤호 씨가 약간 패션 근육인 것 같은데요? 별로 힘이 없어 보여요. 아, 기술이 또 있더라고요. 네? 좀 도와달라고 해봐, 아저씨들한테. 삼촌, 혹시 파라솔 조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사바다 씨 가니까 또 바로 아저씨들. 그렇죠. 막 우리가 해드립니다, 막. 간단하게 받은 거 아닌데? 기법이 있어요. 그래, 배워야 돼. 땅을 파고. 50cm 하고 많이 흔들면 많이 들어가거든. 이제 아, 충분히 들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 말 좀 들어줘. 더 있어야 돼요? 5분. 5분도 말 봐야 돼? 예, 잡아야 돼. 날씨가 좋을 때 거의 매일 오니까 여기 주변에 사는 아저씨들 다 알거든요. 같이 자주 밥 먹고 아니면 여기서 뭐 태닝 하거나 뭐 배구 하거나. 샘? 네. 사만다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끼리는 이제 샘, 샘. 뭐 선생님이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줄임말이요. 사만다는 S-A-M으로 시작하니까. 샘. 네, 저는 선생님인 줄 알았어. 샘은 마지막까지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물은 걸 묻지도 않고 자기가 다 해요. 저 사람은 정말 최고. 한국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자체가 최고. 아저씨들한테 저렇게 칭찬받네. 완벽한 사람이 최고라고. 한국어 문법 퀴즈. 괜찮아요? 오케이. No problem. No problem. 괜찮나? 이제 바뀌었어. 한국어 문법 맞히고 커피 쿠폰 받아라. 다음 두 문장에 답장을 한번 해보세요. 뭐 먹었나? 제가 물어보면 오늘 뭐 먹었나? 어떻게 답장하실 거예요? 나 커피. 오늘 뭐 먹었노? 커피. 부산 사람이세요? 예. 부산 사투리의 문법인데 예. 나 붙이면 그러면 네, 아니요로 답장하는 거예요. 아. 노는 그러면 뭐 커피, 밥 커피, 이런 거. 밥, 네. 명사. 네. 아, 오늘 뭐 먹었나? 예. 오늘 뭐 먹었나? 그럼 네. 네. 뭐 먹었노? 그러면 커피요. 뭐 이런 거. 네. 그분한테 국어 문법을 비우는데 제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할게요. 네, 엄마. 내가 먹었나? 뭐 먹었노? 해봐, 해봐. 뭐 먹었나? 뭐 먹었노? 아니, 뭐 먹었노? 이러면 안 되고. 아, 안 돼요? 뭐 먹었노? 뭐 먹었노? 뭐 먹었노? 뭐 먹었노? 예, 엄마 때문에 이제 멸치 먹진 않고 메르치 먹고 과자 먹진 않고 과자 먹고 과자 어색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냥 매력적인 포인트 완전 매력이죠. 안녕하세요.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 떨려. 틀릴까봐. 아, 문제 냅니다. 첫 번째 거는 나뭇잎. 김치는 등굣길. 시옷. 등굣길은 등굣길이 맞는 것 같고 김칫말은 둘 다 틀렸네요. 이거는 둘 다 틀립니다. 어머 다 틀려. 우와. 단어 두 개 합쳐서 쓰는 거잖아요. 네. 합성어일 때 사이숏이 들어가죠. 뒷소리가 된 발음이 날 때 잘난 척 하는 연결할 때는 시옷이 들어가요. 그렇죠. 힘들죠. 네. 외국인들한테 얼마나 힘들까요? 아, 어디 가서 이제 친구한테도 등굣길 한번 써볼래? 이렇게 물어보려면 뭐 먹었나 뭐 먹었나도 물어보고 싶어요. 뿌듯하죠.
뿌듯하죠. 제가 얼마나 동안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뿌듯하죠. 사실 사이시 옷은 예외가 많아서 정말 한국인들도 어려워하는 건데 아 공부를 많이 하셨죠. 저 정도 수준이면 우리 사유리 씨는 빵점.